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박건영 기자와 아는 기자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김하성 선수가 추가 고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쩌다가 법적 분쟁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게 된 겁니까? 네, 양쪽 취재를 해보면 서로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일들을 잠시 짚어드리면요. 이 김하성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4억 원 합의금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에 후배 임회동 쪽에서는요, 따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일이 커진 건 올해 10월로 추정되는데요. 이 임회동 쪽에서 말하기를 지난 10월에 김하성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합의금 등에 대해서 함구하기로 했다, 이런 비밀 서약서를 썼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하성 측에서도 참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된 거죠. 네, 그러니까 10월부터 문제가 된 건데 사실 두 사람은 엄청나게 친했던 사이 아닙니까? 네, 이 키움 히어로즈의 전신이었던 넥슨 히어로즈 때부터 둘이 1년차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이 포지션은 달랐지만 둘의 친분은 팬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임회동이 구단에서 방출된 뒤에도 관계를 둘은 계속 이어갔는데요. 2018년 무렵부터는 김하성의 매니저가 됩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했던 매니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했을 걸로 보이고요. 많은 사태를 거쳐서 이제는 나는 김하성과 철저한 갑을 관계였다. 이게 바로 임회동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진짜로 폭행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서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방금 전 저희가 김하성 측과 통화를 했는데 당시에 다툼이 있었다. 2021년 당시에 다툼이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일방적이거나 또 상습적인 폭행이 절대 아니었고요. 오히려 지속적인 협박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선수 생활에 좀 지장이 생길 걸 우려했다는 건데요. 반면 임회동 측에서는요, 이 변호인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요. 이 증거들을 일부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합의금을 주고 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조건 때문인데요. 합의금을 건넬 때 맺은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임회동 측 변호인은 외부로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어기고 김하성이 지인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회동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이유고요. 반면 이 김하성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피해를 안 준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어겼으니까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소송까지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지금 증거 조작 논란까지 나왔어요. 네, 임회동 측에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 중에 일부가 조작된 증거라는 게 김하성 측 주장입니다. 가족에게 폭행당한 사진을 김하성 폭행으로 둔갑시켰다는 건데요. 임회동은 일부 잘못 전달된 사진이 섞여 있던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은 했지만 얼굴 부위 상처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김하성의 폭행 증거다, 이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한 사진 외에도 폭행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 대화 내용, 이런 결정적인 자료가 많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결국 임회동 측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쯤에 폭행 혐의로 김하성을 고소하고 갖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진실 공방이 결국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문화스포츠부 박건영 기자와 아는 기자였습니다.